참말아 부르나. 하여 참 하나님께서 때와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전 구건축, 성전 지체할 때는 별로 뭐 건축 헌금 때문에 비 때문에 뭐 시달리지 않았는 것 같아. 지금은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제일 큰 교회 여기에서 총회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영광이지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노예도 솔직한 말 평생 가서 한번 못 여는 교회가 있는데 아 이 대한민국 천재에 이거 아 수도권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그래 반야올교회 총회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은요 이게 어떤 방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반야올교회를 축복하시려고 그 큰 총회를 하셨는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보다 한 50년 전쯤 됩니다. 이것도 참 간증이 재밌습니다. 왜냐? 우리 엄마가 동네 어촌 마을에 전방을 했습니다. 전방을 했는데 지금도 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엄마가 제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끔 심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집 아버지는 벌써 죽은 지 오랜데 내 외상값 떼먹고 계산 안 하고 죽었대. 알고 보면 한 집, 두 집이 아니고 그 중에는 우리 친구 아버지도 있고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야야 내 돈 떼먹고 도둑놈들 잘 뗄 줄 알았지만 그 자식들 잘 뗀 거 뭐 있노? 우리 엄마는 지난 것을 좀 이해하고 잊어야 하는데 원래 연세가 미수이십니다. 이제 88세인데 좀처럼 잊지 않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듣는 저는요 속상하고 우리 엄마 돈 떼먹는 사람들 생각하면 속상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아들 효영제 아들만 다섯이 낳아놓고 미개 살리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못하면 내가 요구도 묵심이래. 절대로 이제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소. 이러면 야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나? 내가 네한테 이야기지. 그럼 그 당시에 왜 어머니께서 외상을 주었느냐고 물으면 야야 처먹고는 없다고 하는데 죽이나 살리나?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이제 뭐 천국 가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 야야 천국은 무슨 천국? 그 놈들이 예수님 안 믿고 뒤졌는데 다들 지옥 안 가서는 내 손가락 불켜라. 우리 엄마는요 글씨를 몰래도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도 자식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 배우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말라기 3장 8절 말씀 물어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땅 문서, 집 문서, 등기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온전한 십일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분명히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물질을 축복받고 싶으면 절대로 하나님 거 건들고 손대면 안 됩니다. 특히 십일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십일조만큼 영적인 좋은 장사는 없고 잘만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십일조는 뭔가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세금도 제때 못 내면 가상금이 붙듯이 십일조 제때 못 드리면 많이 제가 손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매상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데 항상 내 계산대로 지출을 제하고 나면 11조 낼 것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뭐 떼고 하니까 11조를 드릴 것 없어서 못 드렸거든요. 깨닫고 나서 제가 많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방어 고기 잡고 나서 그 11조가
교회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십일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빚을 갚고 십일조만으로 농촌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면요, 물질이 뭔지, 믿음 있는 신자는 기도하지만 믿음 없는 불신자는 교회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거 있으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교회 옮긴다고 해서 작정한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뭐 말길을 뭐 알았던 건 뭐였어요? 교회 옮긴 데가 반야울교회 작정한 헌금 때문에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 못 속입니다. 교회 옮겨 가서라도 하나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포항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횟집이 주일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 장사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날 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횟집에 또 오너 셰프 아닙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주방 도마 위에 칼 내려놓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꼭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유혹받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